안녕하세요. 뉴질랜드 브이로그 룰루소란 NZ 트위터입니다. 오늘은 이 홍합으로 홍합찜을 해서 불금에 맥주 한잔 하려고 합니다. 홍합 손질 영상은 전에 홍합탕을 할 때 보여드렸었는데요. 오른쪽 위에 링크 올려놓을게요. 아시죠? 홍합 손질만 끝나면 홍합찜은 거의 다 만든 거랍니다. 조리법은 너무 단순해 따로 찍지 않았습니다. 짜란! 이렇게 버터에 레몬과 마늘을 넣은 홍합찜이 완성됐습니다. 홍합 먹는 방법 다 아시죠? 홍합을 먼저 열어서 한쪽 홍합살 밑에 껍질을 넣은 후 밀어서 떼어낸 후 레몬을 뿌려서 먹으면 완전 상큼하니 맛있답니다. 관절에 좋다는 뉴질랜드 홍합 크기 보이시나요? 완전 탱탱하죠? 제가 한 입 먹어볼게요. 그리고 맥주 한 잔으로 입가심. 캬. 그리고 조금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은 토마토를 홍합 국물에 끓여서 토마토 소스를 만든 후 치아바타 빵 위에 버터를 발라 파슬리를 뿌린 후 에어프라이에 구운 빵 위에 올려서 먹으면 꽉 차게 뿌듯한 저녁 한 끼가 된답니다. 바삭바삭한 소리 들리시나요? 빵도둑이 따로 없답니다. 저희만 먹었냐고요? 아니죠. 방금 저희 집 길냥이 양옹이에게도 큰 홍합 하나를 나누어 주었지요. 지금부터는 저희 양옹이 먹방 ASMR입니다. 맛있죠? 괜찮아, 아무도 안 와. 이가 없어서 먹기 힘들어. 꼭꼭 씹어 먹어. 꼭꼭 씹어 먹어, 야옹이. 맛있죠? 맛있게 먹어. 아우 맛있죠. 아우 맛있죠. 아구 아구. 어구 국물도 먹을 거야. 어구 잘 먹네. 제대로 먹네. 다 먹었어? 아, 조금 남겼어요. 홍합찜 하나로 저희 부부도 야옹이도 아주 행복한 금요일 저녁 시간이었답니다.